광주 글로벌 모터스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. 광주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채용한 인력 380여 명 가운데 91%가 광주 전남 출신의 청년들인 것으로 나타났고, 자동차 공장 건설에 투입된 장비 업체의 95%가 광주와 전남 지역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분야에서는 1단계 공사비 4,800억 원 가운데 1,400억 원을 광주 업체가 차지했고,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율도 70%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